옆에 있는 키 작은 꼬맹이 좀 봐. 저게 꽃이라고? 냄새도 안 나는 게. 머리에 꽃도 안 차갔어. 얘들아, 이거 봐, 이거 봐. 이파리가 초록색이 아니라 연두색이야. 저게 꽃이야? 못생겼다. 못생긴 새싹이야. 아니 오늘따라 굉장히 신나는구만.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평화로운 마당에서 왜 한 명을 왕따 시키고 있는 거야? 자식들 앉아있구만. 자식들, 자식들, 자식들. 감히 이 왕따를 시켜 이만 무시무시한 녀석들. 타이 버려먹을 거야 자식들 이거. 아니 괜찮니 씨여서? 이럴 수가. 오른쪽 위에 있는 잎사귀에 약간 찢어졌잖아. 이럴 수가. 내가 돌봐줘야겠어. 내가 들고 가야겠어. 일로 와. 일로 와. 좋았어. 이 씨앗을 내 우리 집에서 키워야겠어. 같이 가서 씨앗아. 여기 그게 좋겠네. 여기 들어가 있어라 씨앗아. 아유. 어쩜 이렇게 이쁜 애를 이렇게 모지게 이렇게 때리는지 정말. 아유, 난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근데 얘한테 이름을 좀 정해줘야 되겠는데.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해주지? 알렉스의 화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그래. 얘를 보헤미안이라고 해줘야겠어. 그래 보헤미안. 넌 이제 장차 잘 커서 이쁜 양귀비가 돼야 된다. 아유 우리 보헤미안. 아유 내가 요즘 추우니까 뜨거운 물 좀 들고 왔어요. 이거 호호 부르면서 이거 먹어야 된다. 아 여기 안돼 보헤미안. 아이 그래. 아이 물 먹으니까 좋지 보헤미안. 아이 이게 뭐 이 잎사귀가 맑아진 것 좀 봐라. 아이고 아유 내가 기뻐서 내가 춤이 다 나오네. 아유 아유 보헤미안 같이 춤추자고. 아유, 우리 보헤미안. 같이 놀다 보니까 벌써 밤이 돼버렸네. 아유, 오늘은 여기까지 놀고, 내일 아침이 돼서 같이 신나게 놀자구나. 잘 자거라, 보헤미안. 아유, 뽀뽀 받고, 아유, 잘 자. 아유, 잘 잤니, 아유, 우리 보헤미안이, 아유, 난초가 됐구나. 아유, 양귀비로 태어나게 바랐는데. 아유, 아무리 못해. 아유, 잘 됐구나, 보헤미안. 드디어 꽃을 피웠어. 알았어, 보헤미안. 이제 많이 자랐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화분으로 내가 옮겨주겠어요. 아프지만 잠시만 참아야 된다, 나, 보헤미안. 들어왔어. 다시 옮기면 되겠지? 아유, 됐다. 아유, 보헤미안 훨씬 더 예뻐졌구나. 아유, 우리 예쁜 보헤미안. 엄마, 할아버지가 저기 저 화분 온 뒤로 저쪽에서 계속 중얼중얼 걸려. 그러게, 할아버지가 저기 화분이 온 뒤로 계속 화분한테 말 걸고 계시네. 유리야, 저거는 할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화분이야.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아끼는 화분이구나. 지금 몇 시야? 아, 늦었어. 나 학교 어떡해? 조심히 갔다 와. 보헤미야! 오늘 엄마가 제일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점심 같이 먹고 가자. 그래, 나쁘지 않지. 가자. 가자. 엄마! 어머님! 어머님! 엄마 어디 갔지? 점심 해준다 했는데? 어머님 안 보시네. 어디 장 보러 갔나 보다. 그럼 엄마 올 때까지 장난감 놀이하면서 놀자. 덤벼! 그래. 받아라 나의 피카피카 피카츄. 아직도 피카츄냐? 야 이 녀석을 무시하면 안 돼. 이 녀석은 말이야 100만 볼트의 속성이 나 좀 무시무시한 녀석이야.
어, 유리야, 근데 저 이거 이 화분은 뭐야? 이거? 어. 아,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엄청 아끼시는 화분이거든?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아, 그래, 조심해야겠네. 자, 그래, 아무튼 야! 야, 함 떠, 함 떠!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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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야, 간다, 간다! 이거 가져! 백만, 천만, 백만, 억만 보여줘! 에, 반사! 아, 반사가 어딨어? 어, 반반사! 무지개 반사! 머리 반사! 어, 안 되겠다! 가, 피카츄, 제가 빠져있어. 내가 싸운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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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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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루야, 그, 나 있잖아, 그, 맞다, 맞다, 그, 집에서 엄마가 그 맛있는 그 밥을 차려준다 해서, 그, 난 이만 가볼게. 어, 자, 잘 있어! 야, 어디 가, 야만 두고냐! 사연아! 어, 어떡하지? 아, 비겁한 자식! 나 두고 와? 혼자 도망가고, 내일 학교에서 보면, 어, 아주 그냥 끝장을 봐야겠어, 쟤랑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진짜 할아버지가 엄청 아끼는 건 어떡하지?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일단 숨겨야 돼, 이거. 어디다 숨기지? 아, 뒷마당에 가서 숨겨야겠다.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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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쯤이면 괜찮겠지? 아, 바둑이 집도 여기 있으니까 옆잠에 바둑이한테 덮어 씌워버리면 되고. 이제 좀 묻자. 여기다가 얘랑 얘랑 이렇게 덮고 이러면 진짜 아무도 모를 거야. 하... 일단 나는 무조건 내빼야겠다. 에, 방에 올라가 있어야지. 할아버지 아시면 진짜 모발 대발하실게. 뻔한데 어떡하지? 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설마 할아버지가 벌써 오셨겠어.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열어라, 이 자식. 무슨 일이세요, 뭐지? 꼭 그렇게 내 보헤미안의 란을 가져가야만 속이 시원하냐? 제가? 안 그랬으면 제가. 자신 이거 꼭 증거를 내야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게냐? 이 인형, 이 인형 안 보이냐 이거? 걔가 아까 놀다가 거기 떨어졌나 보죠. 자신 내가 내 저런 거짓말 할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내 증인도 들고 왔어. 내 친구인 그 쥐늑대인가 뭔가는 그 친구가 내 아끼는 보헤미안을 부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쥐늑대 비겁한 녀석. 아,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아니, 그게 할아버지. 그 어떻게 된 거냐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거기서 이 자식아! 이 자식 어디 갔어? 이 자식 여기 숨었나? 아닌데? 이 자식 여기 숨었나? 아닌데? 옆에 있는 벽에 숨었나? 아닌데? 이 자식이 도대체 어디 숨은 거야 도대체? 하여튼간에 이 자식이가 손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이거. 걸리면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거. 아이, 아이, 지금 상태로 들키면 페리머지 할아버지가 내 토끼 인형을 가만히 안 둘 거야. 계속 숨어있어야겠다. 하여튼간에 그 자식 오기 말바라 이거.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를. 엄마! 자식 안 왔구만. 잡히기 말바라 이 자식이. 왔나? 자식이 온 거 같은데 이거. 안 왔나 이 자식이가. 왔나? 자식 이거 보면 방문 앞에 이거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없나? 안 왔나 이 자식? 안 왔어? 아이씨 잡히기 말바라 이거. 아이씨 아유, 마트에서 세일을 많이 해서 다행이야. 어? 어? 아버님만 계시네? 아버님 저 왔어요. 장보 왔어요. 왔어? 아버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대?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
그인 요르룽과 뭔가는 그 손자가 아니고 내가 아끼는 보헤미안을 없앴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끼는 화분을 깨뜨렸다는 이 말인가? 맞아. 아니 그 자식 그거 오기 말바라 그냥 내가 반을 죽여버릴 거야 내가. 아버님 일단 진정하세요. 아이 걔도 뭐 실수였겠죠. 아이 그나저나 요르는 어디 간 거야? 위층에 있나? 아휴 요르가 대체 어디 간 거야? 할아버지 화분이나 깨뜨리고. 아이 지금 아 요르야 여기서 뭐해? 할아버지 완전 잔뜩 화났어. 아니 엄마 내가 일부러 깨뜨린 게 아니라 실수로 깨뜨린 건데 할아버지가 진짜 너무 화난 거 있지? 아휴 어떡하니 할아버지가 아주 노바에 될 말이셔. 아휴 널 엄청 혼낼 텐데. 어떡하지? 어머! 거기 요르르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있구나! 엄마 빨리 나한테 숨겨줘! 아 어디다 숨겨줘야 되지? 그래 여기 숨어있어. 엄마 옷장을 가려줄게. 아버님 어디 있어? 걔 어딨어 걔? 그 요르르 목소리 들렸어 걔? 아이 잘못 들으셨겠죠? 요르르 없어요 지금 방에. 아니 분명 들었어 이거. 여기 있나? 전신 거울 뒤에 있나 여기? 아유 아닌데? 책상 밑에 있나 여기? 아니? 아유 아버님이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장난감 상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유 아버님 요르 없다니까요. 요르 나가서 놀고 있나 봐요. 이따 들어오면 혼내요. 들어오면 분명 들린 것 같은데 이거. 아유 하여튼 뭐야? 액칙 뭐야 너가 낸 거야? 네 이거 감기 걸려가지고요 아유 아버님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 테니까 일단 내려가 계세요. 아유 알겠어 아유 근데 아유 네? 옷장이 왜 자꾸 열리냐 저거. 아유 저거 문이 고장나서 그래요. 아버님 일단 내려가세요. 제가 영양갱 챙겨드릴게요. 내려가세요. 알겠어 아휴 가지마. 에휴 요르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계속 숨어다닐 수 없으니까 그냥 할아버지한테 계속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알겠어. 엄마는 1층으로 내려간다. 근데 1층으로 내려가면 할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내가 처음도 내려가겠다. 나는 평생 내 방에서 숨어 있을 거야. 드디어 샀어. 아버님 손에 들고 있는 그 안경은 뭐예요? 이게 투시 안경이라고. 뭐든 내버려다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 투시 안경? 큰일 났잖아. 어떡하지? 이 자식 이거 2층에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이거 올라가서 죽여버릴 거야 이 자식을 이거. 할아버지가 올라오고 계셔. 어떡해. 애가 모르겠다. 이 자식 이거 분명 여기 있어. 없잖아. 자식 이 본체 하나 숨었나? 아예 없네. 이 자식 1층에 왔구만. 이 자식 이거 어디 갔어? 룰루랄랄라 오늘도 퇴근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라고 퇴근을 하는 아빠 잉여맨씨 멋있다. 뭐야? 잘못 본 건가? 요르야 너 왜 그 숨어 있어? 집에 안 들어가고 말이야. 조용히 해. 아니 여기 왜 여기 있냐고. 나 여기 있는 거 할아버지한테 들키면 끝장이라고. 끝장. 할아버지가 무슨 잘못했구나. 아니 그게 내가 할아버지 화분을 실수로 깨뜨렸는데. 그래.
할아버지한테 싹싹 용서하면은 할아버지도 너그러운 마음에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같이 들어가자고. 안 돼.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화나셨어? 찾았다! 이 자식! 이 자식, 그래,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짝에 보내지 마, 이 자식아! 일어나, 이 자식아! 잘못했어요! 어? 어잉? 뭐지? 이거는, 보헤미안 씨앗이잖아! 이게 왜 여기 있냐, 이게 왜 여기 있는 게야? 여기는 제가 아까 그 깨진 화분을 여기다 묻었었는데요. 이럴 수가. 이 화분 속에 이제 얘가 씨앗에 다시 나온 거야. 이게 올해 보헤미안이 다시 태어난 게야. 올해 보헤미야. 아, 요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잘 된 일인 거 같지? 그치? 완전 다행. 그래, 집에 들어가자고 나. 추워서 죽을 뻔했네. 보헤미야. 그치, 무슨 일이지? 아휴.